우리 최창규 본부장님과 함께 ETF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면서 또 돈은 어디로 흘러왔는지, 어떤 ETF들이 또 각광을 받았는지, 올라가고 내려갔는지 등등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저희와 함께 ETF 아저씨 등장해 주셔야죠. 삼성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강 작가님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타는데 그 말씀을 하시네요. 저 일주일 만에 왔습니다. 또. 아, 그런가요? 네. 금요일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ETF 흐름을 주간 흐름을 딱 볼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좋은 거예요. 좋습니다. 최창규 본부장님. 주간별로 볼 수 있고. 어떻게 오늘 한번 쭉 가봐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예예. 예, 예. 네. 뭐 앞서 천연가스 얘기 제가 자꾸 준비한 거를 먼저 선수 치시면 안 되는데 아. 물론 뭐 제가 준비한 건 좋은 뉴스는 아니어가지고요. 예, 뭐 박근영 부장님한테 뭐 천연가스 얘기 좀 들으셨겠지만 아 제가 혹시 ETF도 병합이 가능하다, ETN도 병합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 얘기 했던 방송 혹시 기억나시나요? 병합이 가능하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때 ETN 말씀드릴 때 원유 인버스 ETN 가격이 100원대다. 그러면서 정프로님이 아, 이 정도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주제가 너무 가격이 낮으니까 몇 개 합쳐가지고 가격을 좀 높이자. 이게 병합이거든요. ETF 그러니까. 몇 개를 합쳐서요? 네네네네. 아, 그렇게도 해요? 네, 그게 이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라는 것을 법사위에 질의를 했었는데 ETN은 ETN 노트기 때문에 채권이거든요. 채권이어서 병합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떨어져도 막 100원대까지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ETN은 채권이기 때문에 주식처럼 병합이 불가능하다라는 그 답변을 받았고요. ETF는 펀드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병합이 가능하긴 한데 아직까지 병합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천연가스 고버스 ETN이 1,0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상장 폐지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게 현실화됐어요. 잠깐만. 상장 폐지가 되면 그거 투자하신 분들은 빵원을 받는 거예요? 빵원은 아니고요. 아, 빵원 IIB라고 해서 남아있는 가치를 정산해서 돌려주게 되는데 별로 없다, 거래가 안 되니까 별로 없는 거는 둘째치고 일단 거래가 안 되니까 나중에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내 원금을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네. 자, 머니투데이 기사였고요. 아, 예, 머니투데이 기사였고요. 8,340원 하던 이거 원자재 폭등인데 이건 천연가스입니다. 예, 삼성 인버스 2X 천연가스 선물 ETN B라는 ETN 상품이 있었는데요. 예, 8,340원에 상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예, 그 1월 3일부터. 예, 1월 3일. 올해부터. 올해 상장인데 올해 4개월 만에 네네네네. 문 닫는다고요? 네. 아, 4개월은 아니고요. 이건 그래프로 이렇게 잘랐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예, 상장은 2020년 9월에 했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1월 3일에 네. 8,300원이었는데 아. 4개월 만에 지금 네. 가난하게 됐네요. 네. 참고로 그 원유 롤오버 사건이 벌어졌던 2020년 여름에 그때 이제 원유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가면서 원유 인버스 상품들이 괴리홀이 굉장히 크게 벌어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2020년 6월 이후에 상장하는 ETN은 1,0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조기 상장 폐지해라 라는 규정이 신설됐고요. 그 신설된 사례의 첫 번째 케이스가 오늘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시사점은 뭐냐면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원자재 특히 에너지 관련된 원자재는 저도 갈피를 못 잡겠어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야 이만큼 떨어졌으면 뭐 락바텀이야 사도 돼 이런 얘기가 통하지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정도 올랐으면 떨어질 거야 이 정도 떨어졌으면 오를 거야 이런 상식적인 펀더멘탈 논리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첫 번째 주제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또 저 천연가스 레버리지 ETN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좀 많이 올랐겠네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어차피 시장이라는 게 뭐 누군가는 벌고 누군가는 피해를 보지만 근데 또 이제 가장 이제 마음이 아픈 게 피해를 보신 분들 또 특히 상장 폐지가 돼버리면 방금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원금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상실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장표도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요. 아,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예를 들면 과거에 뭐 좀 불안전 판매 같은 거라면 저는 이제 피해라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이거는 이제 자신의 투자에 대한 선택, 자신의 투자에 대한 책임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는? 그렇죠. 예. 네. 그 피해를 봤다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를 조금 이제 잘못한 거다. 이 정도 아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와, 최근 시장에서 저도 이제 뭐 타 방송에서도 출연해서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됩니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ETF니까, ETF는 본질적으로 분산 투자거든요. 강 작가님 하시는 것처럼. 네. 근데 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지금은 주식 ETF도 힘들고요. 네. 채권 ETF도 힘들고요. 물론 커머더티 ETF 중에서 뭐 레버리지나 올라가는 거에 배팅한 그런 상품들은 괜찮겠지만 또 인버스 상품들은 또 굉장히 손실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분산 투자의 대명사인 ETF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시기에서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특히 에너지 그리고 농산물 이런 것들은 와, 저도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이 정도 올랐으니까 빠질 겁니다, 또는 이 정도 빠졌으니까 오를 겁니다, 이런 답변이 불가능한 영역에 있다 보니까 좀 깝깝한 상황들이 저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주로 추세 추정이 좀 잘 먹히더라고요. 확실히. 그렇죠. 네. 그렇죠. 네. 한마디로 잘 되는 놈은 즉 사고, 네. 안 되는 놈은 공매도 하거나 팔고, 네. 리버 사고, 이런 네. 게 특히 이런 장에서 잘 먹히더라고요. 확실히. 네. 네. 그래서 제가 추세 추정 전략에 대해서도 몇 차례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영어로는 트렌드 팔로잉이고, 커머더티 특히 이런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매매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전략이 추세 추정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제가 한 6개월 정도, 5개월 정도 방송하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개인 투자분들은 특성상 추세 추정보다는 역추세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럴까? 네, 정프로님도 제가 보면은 딱 보면은 진짜 역추세의 대명사세요. 어, 많이 빠졌네? 사야지. 많이 올랐네? 팔아야지. 막 이런 역추세의 대명사니까 저도 그게 마음이 심리적으로 편해요. 그건 맞아요. 네. 네. 많이 올랐을 때 팔고 싶고. 근데 그때 안 팔면 계속 난 불안해야 되잖아요. 언제 네. 떨어질지 모르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손실 아니 저 이익도 확정하고 싶고 네. 마음을 편안하게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아마 네.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리처드 데니스라는 위대한 투자자가 그 말을 했습니다. 편안한 투자는 돈을 잃는 투자라라고. 네. 돈을 잃었는데 아, 마음 편한데 예, 마음 편한데 돈을 잃고 아. 근데 이제 마음이 불편한 투자가 돈을 버는 투자라고 아. 그분이 강조를 했었죠. 리처드 네. 데니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요. 네. 2020년 6월 이후에 상장한 ETN만 ETF 아닙니다. 오늘은 ETN부터 시작했습니다. 2020년 6월 이후 상장한 ETN만 이 규정에 부합되기 때문에 아. 지금 뭐 100원짜리 원유 인버스 ETN들이 상장 폐지되나요? 이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고 이런 ETN들은 2020년 6월 이전에 상장했기 때문에 1,000원 미만이 되더라도 조기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0년 6월 이후에 상장된 ETN만 1,000원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조기 상장 폐지 요건에 부합하니까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강프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장 폐지된다고 빵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IIV라고 해서 내재 가치로 정산을 해서 그 정산된 가치를 돌려드리는데, 근데 뭐 상장 폐지 요건에 부합될 정도로 주가가 빠졌으니까 이미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겠죠. 뭐 그 정도까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ETN, ETF는 다 코스피에 어쨌든 상장이 되어 있군요. 네, 맞습니다.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고요. 코스피 지수에는 포함이 안 되고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ETN 거래가 많이 됐고 ETN이 폭등했고 그러면 코스피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제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아, 그래? 나도 자산 운용 잘 못 하겠어. 맡겨. 이런 추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화면 잠깐 띄워 주시면은요. 네. 강 작가님 OCIO라고 들어보셨죠? OCIO. 예, 이선엽 센터장님이 OCIO 센터장님이셨고요. 신한금투에. OCIO는 아웃소싱 CIO, 자산 운용을 아웃소싱 한다라는 개념이고요. 과거에는 뭐 그 주요 기금들이라든지 이런 그 거대 자금들을 운용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용을 하셨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팀도 구성해야 되고 사람도 뽑아야 되고 또 운영 성과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일이 커졌고, 그런 자체 운영했던 기금 운용을 외부에 맡기자라는 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뭐 미래에셋 증권은 뭐 2021년에 기금 운용 팀과 OCIO 컨설팅 팀을 신설했다. 한국투자증권도 2021년에 투자 솔루션 본부를 뭐 신설했다. 그리고 삼성증권, NH투자증권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이 OCIO 시장을 겨냥해서 부서를 신설한다든지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ETF로 담당하는 네가 왜 이런 얘기를 해? OCIO를 주로
ETF를 이용해서 자산 운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밑에 뭔가 좀 적어놨는데요. 퇴직연금, 특히 퇴직연금 쪽에 이런 움직임들이 가세 속도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한국에는 DB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이 있는데 DB형 같은 경우에는 약간 원금 보장에 집착하다 보니까 최근에 DB형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좀 많이 담거든요. 수익률이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봐 DB형도 이제 OCIO를 도입해야 돼라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빠르게 벌어지고 있고요. 한 장만 더 넘기시면 그 DB형을 겨냥해서 다양한 펀드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KB자산운용은 뭐 타겟 리턴. 여기서 이 키워드들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타겟 리턴, 얼마를 목표로 수익률을 겨냥해서 펀드를 만들었다 이 뜻입니다. 네. 강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타겟 리턴 하시잖아요. 3.5%는 좀 귀엽긴 하네요, 저게.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3.5% 적어놓은 것은 안정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대부분 3에서 4에서 5% 정도, 그 정도를 리턴으로 하기 때문에 안정형 그리고 성장형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높게 이런 식으로 이제 아웃소싱 OCIO 이런 형태의 DB형 상품들도 등장을 할 거고요. 이런 상품들이 ETF를 담을 거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십사라고 해서 두 번째 키워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3.5는 너무 귀엽습니까? 네, 저거는 좀 목표. 저거 누가 못하냐? 마이너스 40%가 넘는데 이 사람은 3.5%를 쉬운 게 아닙니다. 3.5개. 네. 저게 안정적으로 저렇게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혹여나 제가 삼성자산에서 이제 OCIO 쪽으로 발을 걸치게 된다면 우리 강 작가님을 스카우트해서 3.5가 아니라 35% 타겟으로. 35는 안 35는 너무 오반가요? 뭐, 10 정도. 10.5, 8.5로 일단 해보죠. 네, 그 정도로 타겟으로 해서 뭐 DB형 상품을 만들 테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OCIO 맡기시는 기금 운용 관계자분들 계시면 저희 삼성자산 운용에 기금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M들이 10% 이하로 갈 수 있습니다. 네. 내 거 한 10%만 해줄래요, 그러면? 고객님, 한번 진작 얘기를 해보시죠.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알겠습니다. 근데 이건 불법이죠?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네, 강 작가님은 라이센스가 없습니다. 아, 라이센스 없잖아. 끌려가 버리네. 제가 고발할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신규 상장되는 ETF나 자금이 몰리고 있는 ETF 이런 것들은 관심 있게 보십시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답답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오늘은 유럽 ETF에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거, 그리고 자금이 빠지고 있는 거, 그리고 신규 상장하는 ETF까지 요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자, 유럽입니다. 미국 아닙니다. 유럽에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건데요. 여기 정말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유럽 사람들도 S&P 500을 좋아합니다. 유럽 사람들도. 이렇게 장이 힘들거나 그럴 때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맷집이 튼튼한 나라, 경기 침체가 아직 오지 않은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참고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 침체가 올지도 모른다. 아까 독일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0.5% 금리에서 얼마까지 올라왔다고요? 2%까지. 부동산 담보대출이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오를 뿐만 아니라 경기까지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도 S&P 500에 투자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뭐 밑에 보면은 유럽 600이라는 아니면 뭐 MSCI 월드에 투자하는 그런 쪽으로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MSCI 월드도 60%는 미국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도 S&P 500을 필두로 한 미국에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금이 빠지는 거. 유럽에서 자금 빠지고 있어요. MSCI EMU가 바로 유럽이에요. 예, EU를 EMU라고. 아, 유럽이 유럽을 버렸군요. 예. 유럽에서 자금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3위 보시면 굉장히 충격적인 게요. 차이나 위안화 본드에서 자금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결국은 유럽 사람들도 유럽에 대해서는 자금을 빼고 미국에 대해서는 자금을 넣고 있고요. 그리고 위안화로 된 차이나 본드에 대해서는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신규 상장된 ETF 14개가 상장됐는데 그중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할 만한 ETF가 있어서 가지고 왔고요. 유럽입니다. 미국에는 라운드힐 볼 메타버스 ETF가 이미 상장되어 있는데 이번에 라운드힐 볼 메타버스 ETF가 유럽에도 상장했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지금 수익률이 너무 안 좋아서 사람들이 아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많이 회의감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유럽에도 메타버스 ETF가 상장했어요. 근데 라운드힐 것만 상장한 게 아니라 ETC
아마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K-POP ETF 기억나시죠? 네. 그게 바로 ETC. ETC였군요. 네, 그게 바로 ETC인데 ETC에서 글로벌 메타버스 ETF, 라운드 1의 볼 메타버스 ETF 이 두 종의 메타버스 ETF가 유럽에 신규로 상장했어요. 네, 참고로 유럽에서는 미국 ETF를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그게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스파이라든지 뭐 TLT라든지 QQQ 이런 거를 못 사거든요. 못 사요? 네, 그거 안 되고 그 대신에 그래서 비슷한 저 유럽 ETF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쟤네들이 비싸요. 수수료 같은 게.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ETF 하시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욕을 많이 하시죠. 네. 이게 도대체 뭐냐고. 네. 아, 그 좋은 난 저거 사고 싶은데 똑같은 거 만들어서 여기서 판매는 하고 있지만 이거는 수수료가 더 비싸고. 그렇죠. 예를 들면 스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살 수 있는데 미국은 이제 뭐 S&P 500 UCITS ETF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네. 좀 웃기더라고요, 저도. 제가 봐도. 네, 그래서 이제 유럽 ETF들을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네. 유럽 ETF 이름에는 DR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 결국은 DR 형태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유럽에 상장해서 거래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화면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은요. 아, 이것도 좀 재밌어서 갖고 왔는데요. 제가 메타버스 ETF 2종이 상장합니다. 그 밑에 프랭클린 FTSE 타이완 대만 ETF가 상장해요. 대만 ETF? 그것도 사실 반도체 ETF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대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대형주, 중형주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ETF인데요. 당연히 누가 많이 들어가겠어요? TSMC? TSMC예요. 그리고 대만에 있는 반도체 장비주들도 최근에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메타버스, 그리고 메타버스의 기초가 되는 반도체 이쪽으로 유럽 사람들은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논리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논리로 한국에서도 투자 아이디어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까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최창기 본부장님 함께 오늘 저희 금요일 저녁 ETF의 흐름 한번 살펴봤고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네,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